안녕하세요. 채널 이브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캠 X 버전 컴퓨터 운영 밀링 경사 관련된 실기 과제 그 풀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댓글이 하나 달렸거든요. 그 표면 가공과 윤곽 가공의 차이점을 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 가셔서 가로가 69, 세로가 70, 그 다음에 기준점 왼쪽 하단 모서리 0,0 이렇게 해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자동 배열. 자, 먼저 그리기 직선에 평행선 가셔가지고 13mm, 그 다음에는 17mm 이렇게 이제 우선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 4mm, 그 다음에는 5mm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렛이 들어가네요. 필렛은 8. 그 다음에 중간점에 또 R이 들어가는데 7.5R이 들어가네. 7.5. 그리기 전 플러스 각도 중간점 찍고 중간점이 안 잡히면 클릭, 중간점 찍고 반경값 7.5에 시작각도 90도, 끝나는 각도 180도. 응? 잠깐만, 이게 아닌가? 180도, 90도. 자, 90도에 180도. 아, 270도, 270도. 자, 계산 잘못했어. 270도로 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 자르기. 1차 형상 완료. 그 다음에는 15mm만큼 또 오프셋을 해드려. 15mm만큼 오프셋. 15mm 오프셋. 그 다음에는 40mm. 치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좀 임의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치수는 여기를 10mm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2mm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m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센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0mm 잡고, 그래서 V요소, 두요소 기능. 아하, 두요소 기능 써야 되고, 여기 두요소, 여기 두요소, 두요소. 그 다음에 전 플러스 각도 중간점 찍고 R값 6에 시작각도 270도에 끝나는 각도 90도. 아, 반대 90에 270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평이선을 이용해서 이 선을 여기까지 4 플러스 24에다가 24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13mm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여기는 필렛 6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줘야 되고 8파이 1 8파이 1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주고 자, 다 됐으면 대칭 복사.
얘랑 이렇게 해서 대칭 복사를 진행하고요. 트립 두 요소로 잘라주고 두 요소로 잘라주고 이제 마무리 그러면 얼추 이제 다 끝났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길 또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주의할 점이 선이 이렇게 한 선 갖다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선이 두 개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블랭크 가셔가지고 요 사각형 두 개의 선 있죠. 얘는 숨겨주셔야 돼요.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점 선을 이용해서 선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 작업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선을 좀 늘려야겠네요. 이 선을 여기까지 늘려주고 얘를 옵셋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0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0mm 두 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앞으로 11mm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17mm를 다시 또 하나 잡아주고 다 됐고 17mm를 가지고 이제 또 선 연장 해주셔야 되겠고 이 선을 여기까지 이 선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 지금 나누기 작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필렛 다 5가 들어가네. 5 이렇게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는군요. 필렛 이렇게 또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 또 3mm 또 선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고 이거 기준으로 또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 원 두 점 원 X는 X는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한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확실하게 하려면 27만큼 선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원을 그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걸로. 오케이. 다 됐죠, 이제. 나누기를 잘라주고, 얘는 지워주고.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여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선도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필렛 6. 그래서 이제 걸쳐도 마무리 돼가죠. 치워도 되나?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얘는 각도가 안 나왔네. 45도란 뜻인가?
이게 좀 도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도면이 좀 많아요. 그냥 그릴게요. 그냥 45도로 해서 중간점 찍고 길이는 길게 각도는 135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한 요소로 자르게 해주고 나누기로 자를까요? 나누기 한 요소로 자르면 안될까? 요렇게 한 요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은 대칭목선 먼저 해주고 부작 이 작과 이 작 그 다음에 자르게 해주고 그냥 지워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R6자리 필렛 작업.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도면이 좀 헷갈린데 내가 뭐 여기가 6 같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 같아요.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다 됐고요. 다 됐으면은 블랭 화면에 언블랭크 하셔가지고 선 두 개 불러와주고. 그러면 그리기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캠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먼저 표면 가공 진행할 건데, 자, 표면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요 도형이 제품 형상이에요. 이런 형상을 깎을 건데, 요 전체 이제 전체 치수죠. 전체 치수가 가로가 69, 세로가 70인데,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 이 면을 까겠다는 거예요. 자, 면을 깐다는 뜻은 자 여기 보면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이 면을 다 까내 가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표면 가공이고 윤곽 가공이라는 거는 이 형상 있죠. 이 현재 보이는 이 테두리, 이 테두리의 측벽을 깎아가지고 이 형상을 돌출되게끔 하는 게 이제 윤곽 가공입니다. 그래서 표면 가공이라는 거는 그 형상, 내가 선택한 형상의 위에 면을 다 깎아낸다는 뜻이고, 그다음 윤곽 가공은 내가 그린 형상의 측벽, 반대 이 라인의 측벽이죠. 이 측벽 쪽을 측벽 면을 깎아가지고 내가 그린 이 도형을 돌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가공을 윤곽 가공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고요. 한번 다시 한번 가공하는 거 봐가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표면 가공은 이제 여기 이제 머신 형태의 밀링 가셔서 기본값. 자, 여기 가셔서 이제 표면 가공이라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영역을 잡으면 다 잡혀요, 이렇게. 그럼 이 영역을 잡고 이 영역 안에 있는 이쪽 이 안쪽에 있는 면을 깎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면 작업이기 때문에 공구는 되게 큰 걸 써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제 페이스 커터라는 그런 큰 공구를 씁니다. 페이스 밀이라 써있는 공구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크기를 설정해 줘야겠고요. 이 페이스 커터는 직경값이 큰데 뭐 그냥 80짜리? 뭐 그 정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80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85에 80 정도 해서 이렇게 넓게 공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번호 1번이고 이선속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회전수 맞춰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커터는 절삭률을 안 씁니다. 참고로 그 절삭률은 생략.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공구 형태는 여기 생겼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가셔서 얘는 이제 한방향 절삭을 끝내요. 원패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조절해주고 적당한 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닥면 가공 여유는 안 줍니다. 무조건 깎고 나면 이제 그 절삭을 하고 나면 그 면이 기준이 되게끔 그 다음 깊이 가공은 안 줘요. 그 다음 연결 조건도 안전거리만 적당히 띄워주시고 가공 깊이는 따로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절삭료 안 집어넣고요. 절삭료 사용 안 하고 그 다음 확인
이렇게 이제 공구의 이동 경로가 생성이 되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자, 현재 공구 보이시죠? 이 공구가 움직이는데, 먼저 Z축 방향으로 1차 내려가주고요.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주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지나갑니다. 공구가. 그럼 이제 가공이 된 거예요. 면 가공. 위에 면다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완장건 띄워주고 끝.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표면 가공. 내가 선택한 영역에 면을 다 깎아내는 가공. 그게, 표면 가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윤곽 가공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윤곽 가공 진행하기엔 되게 좀 불편한 형상입니다. 불편한 도형이죠. 원래 윤곽 가공이라는 걸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깎기 편한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쪽 형상을 깎다 보면은 반대쪽 요쪽을 이제 건들 수가 있어요. 간섭을 해서 깎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윤곽 가공은 안 하고 포켓 가공을 진행해. 포켓. 윤곽과 포켓은 똑같은 개념인데, 윤곽은 이 도형의 바깥쪽을 깎아내는 게 윤곽 가공이고요. 포켓이라는 거는 도형의 안쪽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곽은 형상부가 돌출이 되고, 이 형상이 이쪽 라인이 돌출되는 거 위로. 그 다음에 포켓은 반대로 이 형상이 안으로 들어가는, 파이는 그런 작업을 포켓 가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아쉽게도 윤곽 가공으로 작업을 안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도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일단 뭐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안 되면 뭐 혹시 설명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얘는 이제 블랭크로 해서, 먼저 블랭크로 전에 이 도형을 좀 활용해서 영역을 하나 잡아줄 거예요. 영역은 한 10mm, 한 12mm 정도 띄워야겠네요. 12mm.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동에 윤곽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바깥쪽으로 한 12mm만큼 띄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띄워졌는데, 복사, 샤프, 안암으로 해주고, 간격은 12mm 정도,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선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화면에 블랭크 가셔서, 이 현재 이 선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인 기능을 좀 이용할게요. 체인. 여기 보면 체인 기능이 있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만 해서 얘를 다 숨겨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운 건 아니고 숨긴 겁니다. 요 도형하고 이큰 12mm만큼 옵셋한 이 도형만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 포켓 가공 가셔가지고 요 형상을 다 선택합니다. 아, 요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못했는데, 요 작업은. 드릴 작업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작업해놓고 순서만 바꿔놓을게요. 도형을 다 잡아주시고 확인. 근데 공구는 10짜리 평행대면 쓰시면 되겠고. 자, 이성속도 200. 회전수 2000. 그 다음에 절삭 조건 가셔가지고 하향 됐고 샤프 됐고 측면 여유도 필요 없고, 자, 황삭, 그 다음에 일정한 오버랩 나사렛 절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체크해 주세요. 뭐 특별히 뭐, 뭐 옵션 기능인데 체크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동작. 램프 기능을 좀 이용할게요. 램프로 해서 20% 정도 잡아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20%, 그다음에 20%. 이렇게 값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정삭 가공 간격 조절해 주고, 그다음에 다 체크해 주시고. 다 됐죠? 그다음 진입 뽑기. 20%. 전달.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연결 조건에 가셔서 10, 5, 그 다음 가공 깊이 마이너스 4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 가공 가셔서 깊이 값도 조절해야겠네. 1mm씩 정삭 한 번,
가온관계 0점이 공고 유지 체크해 주시고, 윤곽 기준, 절상력 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재생성하면, 생성을 하면, 이렇게 공고 이동 용도가 뜨죠. 끝난 거예요. 뭐 다 됐습니다, 이제. 경로를 확인해보면 공고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그린 이 구역만 제대로 깎인다고 확인되시면 작업은 다 되는 겁니다. 끝까지 볼 필요는 없고. 자, 여기가 지금 움직임이 아직 없는데. 다 깎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이라고 드릴, 요거 추가 작업 진행할게요. 센터 드릴 가공과 드릴 가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드릴 가공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가운데 원의 중심점, 여기 보시면 이제 원의 중심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원의 중심 클릭하고 원 클릭 이렇게 하시면 딱 하고 중심을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공고는 센터 드릴 공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Next 확인. 자, 그 렉이 걸려가지고요. 다운된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터 공고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회전수 1000,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요거 그냥 쓰시면 되겠고, 연결 조건은 10, 그 다음에 가공 높이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절삭력 키셔야겠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드릴 가공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릴 가공 한 번 더 최종점 클릭하시고 확인. 자, 공구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공구는 8자리 드릴 작업 들어갑니다. 자, 계속 좀 렉이 걸려가지고 좀 영상이 원활하게 촬영이 안 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밀린 가공 경로에 드릴 가공 최종점 클릭해 주시고 확인. 내가 공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새 공구 생성 가서 밀린 가공 경로에 드릴 가공 최종점. 근데 지금 껐다 켜 가지고 최종점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수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새 공구 생성 가셔가지고, 마지막 드릴 가공이 계속 안 돼가지고요. 마지막 한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건너뛰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드릴 가공 수동으로 잡아주고 확인. 새 공구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자, 계속 안 돼가지고요. 그냥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드릴 위치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 재료 설정은 잠깐만, 언블랙 가서 도형을 갖고 와야겠네. 언블랙 얘를 불러와야 되고, 다시 재료 설정. 높이는 21mm, 원점은 1mm 튀어나오게 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전부 선택, 모의 가공.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표면 가공은 이 면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면 작업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그 다음에 포켓 가공. 포켓이나 윤곽이나 지금은 이제 포켓 가공을 윤곽 가공 좀 사용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린 도형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바깥쪽 측벽을 깎아내는 거죠. 그 형상이 돌출되게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윤곽 형상인데 포켓 가공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방법을 지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컴퓨터가 좀 약간 좀 버벅돼가지고요. 렉이 좀 걸려가지고 드릴 가공을 못했어요.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끝났네요. 가공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뭐, NC 코드 뽑는 것까지 진행하면은, 이제 캠 설정, 캠 환경, 캠 설계죠? 캠 설계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끝! 오늘 영상 촬영하기가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하여튼간 요거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채널 EVP였습니다.